시청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트를 누를 수 있지? 그러네. 신기하네. 시청자 수가 0인데 하트가 690개예요. 그게 가능한가? 요! 아, 드디어 하네.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 좀 기다릴까? 우선 2분의 텀이 필요해, 원래. 좀 쉬는 시간 좀 주죠. 좀 들어오실 시간을 드려야 돼.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야, 근데 너 머리 색깔 되게 밝아졌다. 아니 원래 이 색이었어. 살짝 녹빛이긴 하네. 녹빛? 빛 때문인가? 어, 빛 때문에. 원래 이 색 아닙니다. 저도 원래 이 색 아닌데, 아니 빛 때문이네. 아유 그 색인데? 아 원래 이 색이에요? 네. 좀 더 밝은 아, 색 아니었어? 아 그 색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지금 살짝 흙 검은색 같잖아. 아닌가? 어, 그 색인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2분 다 돼갑니다. 맞아, 2분 되면 이제 제대로 시작할 겁니다. 뭐하고 계셨나? 뭐하고 계셨습니까? 어, 머리 색깔 좀 그건데? 되게 튀지 않아? 이게 조명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불 켜볼까? 달라져? 봐봐.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아 살짝 다르긴 하다. 와서 봐봐. 신나? 이러면 완전 그거긴 하네. 어 나도 이러면 갈색이잖아. 멋있습니다. 그게 낫다. 나 스타 씹어서 태어나서 염색 처음 해봤다고. 나 옛날에 중학생 때 한번 했다. 진짜. 누나, 친누나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어. 집에서 했어, 집에서. 무슨 갈색. 갈색. 아니, 방학 때 되면은 친구들이 다 염색하는 거예요, 학원 올 때. 아, 맞아.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방학 때 이제 학교 안 가니까 그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와,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엄마가 못하겠어. 본연의 머리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린다. 오케이, 2분이 지났어. 정모 형이 기타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노래를 부르다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정모 형 기타 무거워서 이제 못 들어봐요. 맞아요. 앰프랑 막 통기타도 막 필요한데 차에 다 같이 타고 있고 노래 부르다 와서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모 형이 기타 챙기려면 마음 먹고 챙겨야 돼서. 맞아요. 못 챙겨왔어요. 기타 부피가 되게 커요. 없어도 된대, 없어도 된대. 어,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요? 아니요. 로비티한테 물어보고. 아아 로비티한테 물어보군요. 쏘리. 괜찮지? 근데 지금 7시 때니까. 내가 뭔가 더 형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나 엄연히 내가 두 살이나 많은 형한데 말이. 딱 스타일이. 좀 머리 내리고 좀 청순하긴 하지. 근데 너는 어떻게 맨날 드라이기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넘어가냐? 저는 반곱슬이라 항상 이럽니다. 부럽다. 그래서 맨날 넘기고 다녀. 머리 좀 길면은?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이렇게 넘겨서 말려도 이렇게 되게. 형 직모라 그래. 너 구직모. 직모. 직모. 반. 이런 머리 세리명이 좋아하잖아, 세리명이. 맞아. 홍합입니다, 오늘. 홍합 컷인가요? 홍합. 맨날 홍합이라고 놀리죠. 머리 좀 정리를 해야겠네.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민니야, 머리를 잘라줘요. 여기 잘라줄래? 갈 갖고 올까? 위에 가서.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모 형 삭발 시켜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 미니 기 뚫었어요. 뭐라고? 미니 기 뚫었어요라는. 아닌데요. 저희 기 안 뚫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 주사 맞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사 맞는 건 별로 안 무서워. 주사 안 무서워?
나 맨날 주사 맞으면 무서워서 가서 간호사님한테 아 제발 안 맞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아이 그렇게 하면 쫓겨나. 아 진짜 안 쫓겨나. 다들 하면... 웃으면서 안 아프게 해주셨는데 아팠어. 나도 얼마 전에 주사 맞았고 저기 뭐냐 그 알레르기 와가지고 맞고 싶진 않았는데 주사. 그게 아픈 게 있고 안 아픈 게 있대. 맞아. 독한 게 살짝 아프다 했어. 좀 잘 참는 편이. 안 덥냐고요? 안 덥습니다. 오늘 근데 날씨 좋은데 은근 그렇게 안 덥지 않아? 덥던데? 우리 실내에서만 있어서 그런가? 나 아까 땀 흘렸어. 더웠어. 아 맞아. 나 노래 부를 때는 더웠긴 했어. 노래 부를 땐 더워. 잘 안 보인다. 눈 안 좋은 친구, 빛 번짐 있는 친구. 나 눈 좋아. 눈 좋은데 잘 안 보이지 뭔가. 요새 살짝 나빠진 것 같긴 해.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많이 봐서 그래. 맞아요. 여러분 눈이 좋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눈이 좋을 때 잘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가족 눈은 좋아. 부럽다. 우리 저 집 가면은 가족들이 막 나한테 그거 하거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거든. 맞아. 근데 이제 안 좋은 이제 집안에 막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나한테 설명해. 빈이야 우리는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막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아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민이는 그거 해주신다며 아침에 미나리. 어 저 옛날에 그랬죠. 저 집에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맨날 당근 주스 갈아주셨거든요. 당근. 근데 민이는 집에서 그 미나리 주스 갈아주셨대요. 미나리 주스 먹어보셨습니까?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뭐 그때 뭐 바나나랑 뭐 넣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미나리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는 살짝 미나리 단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나리의 요구르트. 사과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미나리의 요구르트 그거 갈아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만 미나리인 거지. 네 음료 맛은 사과 요구르트.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뭔가 맨날 당근 주스 갈아줄 때 아침에 밥 먹을 아침밥 차려주면 밥이랑 물 먹고 싶은데 당근 주스 주셔서. 아, 주스랑 같이 먹어서 밥을? 아 물 좀 그래서 막 집 가면 이제 어디가 안 좋다 막 이제 말해주는데 우리 양치를 잘해야 된다 민이야 이빨이 안 좋다. 근데 그러고 이제 한 8개 정도 있었어 내 기억에. 안 좋은 데가 한 8군데 정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좋은 것도 이제 하나 말해주는데 우리 가족은 눈은 좋다 그건 좋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눈은 좋습니다. 우리도 있어. 우리 가족은 뼈가 안 좋아. 뼈 잘 부러지잖아. 아주 잘 부러져요. 잘 부러져요. 혼자 있다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 나왔던데? 우리 그 뭐지? 비포 그래비티 때 연습하다 다시 불행 연습하는 거 나 깁스하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정말 혼자 춤추다가 그 불행 이 순간에 너 탁 쳤다 아! 하는 소리였는데 본인이 쳐서 부서진 거지. 그냥 손이 부었길래 아 부었나 하고 한 하루 이틀 있었다가 계속 아파서 병원 갔는데 손가락 부러졌다 해가지고 특이하긴 해.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양손 다 부러져서 양손 다 깁스하고 있었어. 대단하다. 저는 뼈 부러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포 크래비티 보면 오게티를 깁스하고 있다고. 뼈가 안 좋구나. 또 안 좋은 데 있어? 뭔가 많을 것 같아. 발목. 그래서 발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리 나지? 어우 미 하지 마. 발목 하지 마. 이제 발목은 좋네요. 발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오래 달리기 하거나 이런 거 하면 발목 구워요. 그래서 달리기를 못한 거구나. 나 달리기 잘해. 아, 그래서 형이 운동을 좀 그랬구나.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아팠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아팠어. 아팠군. 제가 잘 말해야겠네 그렇지. 아 근데 꼭 뭐 하면은 와가지고 나 잘한다고 막 같이 하자 그러거든. 아 근데 진짜 원바운드는 내가 진짜 잘해. 비티파크 할 때마다 야외에서 하면 공이 있어서 맨날 축구를 하는데 러비티 원바운드라고 아세요? 아시나요? 원바운드는 제가 진짜 잘해요.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원바운드만 했어요. 정말 꼼수 쓰다가 제일 먼저 아웃되고 막 그래요. 아니야 나 진짜 항상 1등 했어요. 항상 1등. 막 벌칙 내기 했는데 빨리 그 아웃되는 사람 막 5명 벌칙 당하고. 그때 형 아웃되지 않았나? 아니야 아웃됐었어요. 아니야 아니 다 찍어놨어.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나 원바운드의 신이야 진짜.
아 만약 아 맞아 아웃이 된 거면은 그 그날 그 의상 신발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원래 나는 축구화를 신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장비가 좀 중요해요. 꿈속이네. 꿈속이었네. 아니 꿈속이 아 진짜 잘했는데. 아니야. 어머 근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맞아. 종목이 있으면 좋긴 해요. 내가 아웃될 확률이 좀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진짜 나 너보다 좋고 그때 비티파크 할 때 나 진짜 캐리했잖아. 뭘 캐리해? 와 없었던 일을 자꾸 얘기해. 야 이거를 못하잖아. 야 이거를 그래서 나 PD님한테 어 정모 족구는 잘하네 하고 칭찬받았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PD님 솔직해. 와 진짜 와 나 너무 그래. 거짓말 안 해요. 진짜인데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좀 잘하는 거 부각해서 편집해 주세요 해가지고 좀 잘하는 것처럼 나왔어. 찾아본다. 없었어. 아니 그 옛날 우리 그 BT 파크 그 뭐지 나 보라머리 시절 그 정도 족구 치면 나오지 않을까? 그 성민이가 야 누가 게임을 그렇게 추잡스럽게 했냐 했을 때 그 편. 그래 형이 추잡스럽게 했나 보다. 아니야 그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야, 한번 일단 봐보자.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뜨지도 않아. 이거 봐. 뜨지도 않잖아. 족구 뭐야 족구인 족구 동영상 안 뜨잖아 그 정도 족구. 아, 뜨는데 아 그저 그렇다 그거지. 아 아닌데. 아니 근데 보셨죠 러비티. 보셨죠? 아무도 대답이 없잖아. 아빠. 억울했었네. 운동 좀 못한 거 어때? 운동 못하긴 하는데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사람은 착해요. 아, 진짜. 아 근데 우리 다 착해. 맞아요. 종호 형은 살짝 내가 아 맞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종호 형이 알 거 이제 다 안다고 말했어. 그 사실을 이제 말하세요. 뭐가 뭐랄 지금까지 모른 채 했다고 빨리 말하세요. 뭘 모른 채를 해. 순수하지 않다고요 정말. 저는 순수합니다. 순수한 척 순수한 척 이미지에 속은 아,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거 장난치지 말라 이런 또 믿으시는 분들 있다고. 아니야 종호 형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팀원에서. 아 진짜 이거 아 근데 주제는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그냥 순수라는 그 타이틀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야 정말 안 순수. 순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을 이제 속은 거예요 정말. 아, 진짜 가면 너 일로 와. 너 혼 좀 놔야 돼 너 일로 와. 에이드 뭐야? 정모 형이 힘써요 여러분. 어 근데 내가 벽 때렸는데 손이냐고. 풀어줘. 하지마. 아니 저 진짜 뼈가 너무 잘 부러져요. 뼈는 잘 부러지는 사람들은 진짜 잘 부러지더라. 저는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아까 말했나? 없지.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맞아요. 아 그것도 있다 몸이. 그 옛날 연습생 때 그 울고 싶지 않아 하다가 아! 골반다 쳤어. 그때! 아 내 골반! 내가 그때 이거 말한 적 있나? 없어. 아, 몇 번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 정우 형 우리 평가 보는데 그때 세븐틴 선배님의 울고 싶지 않아를 봤었어요 저희가 춤으로. 근데 그때 그 앉아서 하는 축축 하는 게 있어. 그때 나도 있었고 정모 형, 우빈이 형, 원진이 형, 형준이 다 있었어. 태형이 없었다. 태형이 없었다. 성민이. 성민 있었나? 어. 있었어? 성민 있었어. 성민 있었다. 응. 그리고 이제 하는데 세림이 없었어. 세림이 없었어. 이제 정모 형이 그때 골반에 핏줄이 나갔다 그래서 힘줄 나가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아니 이제 만약 7명이 있으면은 7명이 평가를 보면 6명은 다 하니까 안 믿었던 거야 정모 진짜 형을. 나 진짜 아빠 나보다 안 믿었던 거예요. 나 진짜 맨날 학교 끝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쉬라고는 했지만 다들 표정이 살짝 아, 의심이 안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플 것 같.. 정말 아프지?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아파서 근데 나중에 우빈이 형 우빈이 형 있다고 말했나? 우빈이 형이 있었네. 기억 안 나. 아 너무 옛날이라 한 3년 됐죠. 근데 결국은 진짜 아픈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졌나? 아니 그때 했어. 했어? 2주 정도 살살 추다가 완전 다시 했어요. 치료해가지고 깨병목 진짜 깨병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멈췄는데 댓글이? 그때는 회사 다닐 때 그거였어요.
차도 썼었지. 그거 금지야. 그거 언급 금지야. 아 그래? 벽성도 그 언급 금지입니다. 그 저번에 원진이가 막 얘기하던데. 안 돼, 벽은 한 번씩 다 썼을 거야. 맞아, 한 번씩 다 썼어요. 선 적 있나? 나 있지. 왜 썼어요? 지각했나요? 뭐였지? 그거네 어. 형, 뭐냐 출근 시간에 바로 안 오고 그 뭐냐 집에 들렸다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맞아 그거다. 2분 지각했어요 토요일날. 2분 지각해서 몇 시간 섰어요? 2분 지각해서 1시간 벽 보고 서 있었어요. 아, 얼마 안 봤네. 맞아요. 시간이면은 1시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모 형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때 살짝 저는 되게 말 잘 들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진짜... 원래 한 3시간 섰어야 될 걸 1시간만 섰어요. 저는 까방권이 있었어. 좋겠네요. 그때 그랬었죠. 근데 벽보기 재밌어. 아니 재밌진 않은데 추억이었어요. 벽보기 하고 있으면 형들이 와서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냥 같이 쓰고 있어. 그러다 지금 몇 시야? 이러면서 지금 몇 시? 이러면서 몇 시? 어, 배고픈데 이러면서 이거 먹어 이러면서 먹고 있었다는. 어제 벽보는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사물함 있었거든요. 이제 짐 챙기러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있으면 몇 시야? 하다가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 야 잡담하지 마. 그러다 걸리면은 누가 잡담했어 이러면서 누구야 이러면서 모르세요. 같이 서 있어 이러면서 같이 양쪽에 이렇게 같이 반대쪽 벽보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죠. 맞습니다. 병 많이 봤냐고요? 뭐 많이 봤긴 했지만 머리? 어디까지 기를 거냐고요? 나는 몰라요. 나한테 선택권이 묻지 마세요. 난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가스를 내가 먹지 못하게 했었어? 돈가스를 먹지 못하게 했었어? 아니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연습생 때 얘기해 주라고. 연습생 때 뭐 했지? 뭐가 했지? 연습생 때 팀 나눠서도 했었다. 맞아, 팀 나눠서 A팀 B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나랑 같은 팀이었나? 아니었지. 아니었네. 저는 그때 붐붐 팀이었거든요. 세븐틴 선배님 붐붐을 했었어. 저는 해적왕 팀이었어요. 해적 팀이었군요. 세 명한테 뽑혀가지고 우리 그때 연습실에서 뽑기해서 뽑기로 했었어? 그 리더 한 명 정해가지고 리더가 앨런이 형, 세림이 형이었나? 어 그랬나 봐. 맞나? 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해서 했는데 세림이 형 팀 해서 세림이 형 멋있는 걸 시켜준다 해서 가가지고 해적왕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김미야, 김미야. 기억이 안 나요. 오, 에휴. 멋있더라 근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성민이도 같은 팀이었어. 맞네, 성민이도 해적이었네. 그러니까, 어 세림, 정모, 우빈, 우빈. 성민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연습생 친구 두 분 해서 여섯 명이서 한 팀이었습니다. 운동 왜 안 했나는데? 제가 의지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하던 거 하려면은 힘들어. 아니,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몇 좀 하니까. 아니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 뒤로 못 일어나겠어 아침. 안 돼. 나름 운동 안 해도 잘 살아요. 맞습니다.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맞습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정 이제 건강에 위협을 느낄 때 하면 돼. 맞아. 너도 요즘 안 하지 않아? 나 홈트만 해. 홈트? 나도 홈트 할까? 홈트 힘들어. 어, 근데 나 홈트 할 의지가 안 나. 나는 살짝 선생님이 옆에서 1대1로 살짝 시켜줘야 돼. 자극을 시켜줘야 돼. 어. 누가 손이 더 크냐고요? 나 아닐까요? 손이 은근 크네. 똑같은데. 에잇! 아, 나는 살짝 그거 해서 한 세트 하면 좀 쉬면서 아 선생님 이러면서 막 잡담을 하면 선생님이 정말 언제쯤 다시 할 거야? 아 지금 다시 할까요? 20개 또 하고 운동 해야 되긴 해. 맞아 힘들더라. 그럼 운동 안 하면 좀 그게 좀 크게 오긴 해. 난 맞아. 체력 크게 좀 막 엄청 힘들어. 아. 체력이 안 좋아. 아 나 다시 얇아졌어.
원래 얇았어. 아 원래 두꺼웠어 잠깐. 그 정도는 아니야. 로얼티 브이로그 보셨죠? 살짝 두껍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 숨쉬기 운동하래. 원래 이런 것도 없었어. 원래 이런 거. 아 맞아. 원래 이 정도도 없었어. 원래 진짜 일자였어. 어떻게 움직이나 싶긴 했어요. 오, 잠 여기 더 있어. 저기가 더 단단하네. 아, 여기 좀 여기 가슴은 여기 더 단단. 아 저번에 가슴이 진짜 단단하더라. 진짜. 어 가슴이 진짜 단단해. 나 가슴 위주로 했어. 옛날에 운동 안 했을 때도 가슴이 좀 단단했었어. 진짜 더 빨리 근육이 많이 자라는 부위인가 봐. 그 집중 공략하셨군요. 해병대 매니저님께서 정말 너는 빠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가슴부터 해야 된다. 해병대 매니저님이 진짜 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헬스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정모 가슴 위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 진짜 오늘 까지나면서 한 시간 동안 가슴만 했어.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 도움이 됐네. 잘했네. 좀 더 운동해서. 맞아요. 뭐 운동 한 복근 한번 해야죠. 운동해서 복근 공개하자 나중에. 맞습니다. 지금은 민둥 백인 한데 빨리. 아니야. 나 빨리 또 열심히 해서 저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처럼 멋있어지겠습니다. 아, 몸들이 다 좋으시더라. 운동을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애교 누가 더 많냐고요? 정몽이 많죠. 웃기다고요? 애교요? 은근 미니가 가끔 생활 의교가 있어요. 저는 생활 의교 없거든요. 너도 모르게 나와. 누구한테요? 나한테. 이거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카메라가 켜지면 이래. 아니라니까. 자꾸 없었던 일들을 막 만들어. 아니야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너가 너 뭐 하면 내가 뭐 먹고 있으면 한 입만 이러면서 막 이거 부르잖아. 난 형 거 안 뺏어 먹어. 와 이거 저는 진짜. 한 입만 잘 안 먹어. 저는 한 입 나눠준 사람 다 기억하거든요. 야 나눠준 사람의 기억이 정확할까? 한 입 뺏어 먹은 사람의 기억이 정확할까? 넘어가자. 아니야 근데 저는 정모 형이 더 많긴 해. 맞아요 내가 좀 더 많긴 하죠. 좀 막 갑자기 이상한 거 막 잘해. 그렇다고 기침 소리 막 애칠라 막 이런 거 막 한다. 애칠라. 기침 이상하게 해요. 근데 컨셉이 진짜 컨셉을 되게 근데 컨셉이 오랫동안 가지고 가. 컨셉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 살짝 차에서도 막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막 애칠라 막 이런다니까 먼저. 그러니까 살짝 웃긴 기침에 빠지면은 한 살짝 웃긴 기침 한 달 동안을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이제 내가 형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 그 블루투스 이어폰 껴놓고 자니까 그러고 가거나 안 들리잖아. 가끔 나는 안 하니까 안 잘 때는 안 잘 때는 안 듣는단 말이야. 이제 우빈이 형이랑 나랑 이러고 있다가 우빈이 형이 이제 보더니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그러다가 근데 그 애칠라는 진짜 재채기였어. 아니야 형 애칠라 안 했었어. 내가 형 연수생 때 3년을 봤는데 어떻게 몰라 그거를. 아니야 새로운 기침. 저 새로운 또 그거 찾고 있습니다. 막 이상한 거 자주 해 생각보다. 근데 근데 이상한 거 잘 만들어요 이상한 거. 근데 딱히 막 누구를 아 누가 안 봐도 혼자 하고 있잖아. 누가 우리 이상하다 해도 꼭 꾸준히 계속해. 정말 특이한 거 같아. 의지에. 그래서 세례명의 아버지분은 낫잖아. 아버지. 아 그 형 컨셉이 아니라 진짜잖아. 그거 보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거 보고 그런 거야. 세례명이 기침할 때 아버지 찾아가. 신기하더라고. 그거 보고 신기해서 형도 신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야. 어, 근데 한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 버릇됐어. 아니야 진짜 버릇됐어. 특이합니다 여러분. 멈췄는데 무슨 샴푸 쓰냐고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는데. 보통 샴푸 이름을 외우고 다니시나요? 우리 그 샴푸 써. 그 예전에 우리 그 야구복 입고 방송했었잖아. 플레임 앉아서 부르고 이광 선배님 계시고 그때 샴푸가 있었어? 그때 우리 상으로 빔 프로젝트랑 샴푸 받은 거에서 그 샴푸 받은 거. 아 샴푸를 받았었어?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많이 받았어? 아 우리 게임에서 받은 샴푸 그거 썼어. 몇 박스 있던데? 그 쓰고 그 뒤로 매니저님이 그거 똑같은 거 그걸 사는 거야? 또 주문하셨어. 아 그런가 보네. 그런가 봐요. 이제 방송에서 막 샴푸나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다 쓰고 있어요. 민이야 정모랑 싸운 적 있냐고. 난 정모 형이랑 싸운 적은 없었던 거 같아. 딱히 있어 정모 형도 싸운 사람. 근데
이게 싸웠다는 그 기준이 막 한번 한 번씩 말다툼 아닌데요 그럼 그런가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진지한 말다툼인데요 그거 딱히 진지한 말다툼 한 적 없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나 봐요 아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는 아, 일단 난 딱히 멤버들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몰아가면 또 믿는 사람 한 명쯤은 있다고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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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몰아가면 또 아이고 억울한 거 제일 싫어 근데 일단 저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제가 착하다는 거죠 내가 착한 거지 내가 종목한테 되게 그거 해요 여러분 되게 친절해요 아 하이파이브였어요? 민이 되게 친절해요 민이 되게 스윗해요 저한테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말했거든요 3대 스타십 3대 스윗 남들 강민이 아, 정확히 아시네 아, 그건, 그것만 알아도 돼요 어, 나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3대 스윗 강민이 그리고 기현 선배님 봤어? 나 너 브이앱 그때 보고 있었는데 아 보고 있었어? 그때 보고 전화 아 맞네 그때 같이 한 적 그리고 한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정말 스윗하다 생각하신 분이야 스윗한 사람이 있었어? 그럼 아 근데 접점이 좀 많이 없긴 하네 우리가 안 봤네 아 나 봤어 안 봤네요 여러분 이분 누구예요? 선우 선배님 이분 누구예요? 아니, 세은이 형 맞아 아 세은이 형 스윗하시죠 스윗해 아니면 3대 스윗에 제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긴 아, 해요 자칭 3대 스윗이야? 아니 본인이 금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아니야 나 진짜 잘해주긴 했어 오케이 난 연습생 애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그거였어 오. 나랑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 아셔야 되는데 이걸 그때 뭐 찍어놨었어야 됐어? 나를 거쳐간 모든 연습생 친구들한테 이거 뭐 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민이 형이 잘해줬었어요 할 수는 없잖아 제 동생들한테만 잘해주긴 했는데 되게 동생들한테 스윗해요 그 스윗 3대 스윗이라고? 자칭 스윗 3?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 연습생 친구들이 왜 이렇게 스윗하냐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랬었어요 나 지금도 연습생 애들한테 잘 지금 연습생 애들한테 뭐 해줘? 뭘 해줘? 뭘 해주는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나 가끔 보면 막 간식 주고 그런단 말이야 나도 해 아니야 안 주잖아 물어본다 사실 인사 나중에 데뷔하면 어떡할 거야 저는 사실 인사만 그때 폭로 당해요 정모 씨 아, 무슨 소리야 나 인사만 합니다 이제 N년 후에 이제 아니 데뷔하면 이제 애기들이 불편해 불편해 하는 것 같긴 하다 불편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은 아니야 성민이보다 동생이잖아 어 그래 애기네 애기지 성민이보다 동생 그래도 고등학생 아닌가 다? 나 때는 중3이었어요 저 이거 연습생 비밀이야 비밀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데뷔하면 정모형 그 폼으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배고프다 오 이거 뭐야 모기 우와! 어 화면에 모기 붙었어 잡아줘 나도 못 잡아 나 누가 한 번도 잡은 적 없어 잡아줘 언니 어떻게 저렇게 안냐 어떻게 이렇게 댓글 위에 그 화면 앞에 잡아줘 나 못 잡아 나 휴지 갖고 휴지 갖고 손으로 잡아 이제 가는 길에 날아가면 어떡해 너가 물리고 있어 봐 잠깐 잡을까? 우와 다리 진짜 잘 보인다
다리가 여섯 개네요. 있어야지. 어. 오, 건들면 안 돼. 아, 나왔어. 아! 이런. 아, 물릴 것 같아. 야, 딴 데로 도망갈래? 켜두고요? 우리 잠깐 다른 방으로 갈까? 모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붙어있... 잘 보면 붙어있고 그래. 일단 앉아, 일단 앉아. 무서워. 노력이 대단... 노력이 대단했어. 얘 뒀다가 보면 바로 사냥한다. 모기가 방해 아니. 나 아까도 모기 물릴 뻔했어. 내 뒷목에 붙어있었어. 오, 진짜요? 공감정. 근데 우빈이는 도망가더라. 뭐 모기, 모기 누구요? 그래서 나는 그 방에 그냥 그대로 혼자 있었어. 아니 종모형이 아니 혼잣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막 혼잣말 자주 해요. 누구한테 하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거나 그래. 특이하고. 나 모두에게 한 말이야. 근데 모두들 대답을 해주지 않지. 우리 아직 우리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모두들 대답하지 않지. 우리 막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름을 불러야 돼요. 혼잣말 해달래. 시키면 또 안 나와요. 구정 모스키도. 이름이 어떻게 구정모지? 아 맨날 맞아 연습 때 이강모 이러면서 놀렸단 말. 아 그때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그 쌈디 선배님이 하는 그 이강모를 이강모 성대모사. 어 이강모 진짜 잘해. 이강모 잘해. 아 그 갑자기 연습생 때 댄스 레슨 끝나고 핸드폰 보더니 갑자기 혼자 웃는 거야. 그래서 멤버들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무슨 영상을 보여주고 다녀. 그래서 근데 나 볼 때마다 이강모 밥 먹으러 갔는데 뒤에서 계속 이강모. 아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서 자주 해줬어요 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이가 없어서 뒤에서 진짜 하루 종일 나타나면 이강모 관심 줘서 좋지 않았어? 아니야. 와 웃겼어 그냥. 프로 관심을 주지 말아야겠네요 정말. 내가 얼마나 형한테 관심을 많이 줬었는데. 고맙다. 내가 형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야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한 두 달? 두 달? 제가 빨리 친해지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그때 이거 없었잖아요? 지금 어색했어요 우리 사이.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강모. 그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 그때. 같이 10시 출근도 해보고. 아 같이 10시 둘이 단둘이. 둘이? 우리 둘만 10시 출근했어 토요일에. 왜?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어? 아닌데 나는 아니, 자주 한 기억은 있는데 둘이 한 게 기억이 안 나긴 한다. 왜 했을까? 잘못을 했나 보네. 아니 우리 둘이 했어 이틀 동안. 아 2주 동안인가? 지각했나? 아니 나 지각은 잘 안 했어. 뭐지? 몰라 기억 안 나. 아 그랬었구나. 아 맞네.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있었다. 단둘이 일요일 출근도 했었다. 정확했네. 알콩달콩 했네요 여러분. 왜 했을까? 몰라 무슨 벌이었는데 원래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연습생 초반이어서 막 데뷔죠 이런 거 없고. 근데 저희는 뭐 벌칙으로 둘만 2주인가 3주 동안 둘만 일요일 출근했는데 직원분들도 일요일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오. 그래서 진짜 단둘이 회사 텅텅 비었는데 둘이 가서 아, 경비 아저씨도 없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둘이 개인 연습만. 왜였지? 몰라. 아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있긴 하네. 그러고 10시에 출근해서 벽 1시간 보고 연습하고 그랬었나? 그때만 그랬어. 그랬던 것 같아. 안 그랬었네요. 왜 그랬을까? 나 말 잘 들었는데 회사에서. 뭘? 나 되게 말 잘 들었는데 저는 벌을 많이 본 게 그거였어요. 그 이미지가 안 좋았다면. 나 진짜 착했는데. 지금도 착하죠. 다 착했어요. 애들 다 순수했던 것 같아. 놀러 가면은
놀러를 안 갔던 것 같아. 일요일에만 쉬었으니까. 그리고 월평 가까이 오면 일요일도 출근했었으니까. 재밌었어요. 지나 보니 좋은 추억이었다. 나는 10시 출근 그때 있었나? 10시 출근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편의점 갔는데 내가 손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아세요? 아 그래서 그 약 먹었던 약 먹고 물 부어가지고. 알아요. 그때 뭐지? 그때 뭐냐 우리가 이제 10시에 다 같이 출근했었던 적 있어요. 벌을 받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없었어. 나는 그냥 소문을 만들어. 그때 없었나 보다. 근데 그때 사진이 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런 거 있지 막 라면이랑 삼각김밥이랑 막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단체로 가니까 이제 나보고 잠깐 들어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 근데 잠깐 피자도 들어달라는 거야. 피자도 들었다? 피자 하고 있다 내가 여기 손 쏟아버렸어. 흉터 안 남았지. 근데 그러고 이제 아프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어. 바로 피부과 가가지고 약 받아 먹었는데 눈이 엄청 얼굴이 부었죠 얼굴이. 그래서 그때 사진 많이 찍히고 형들한테 남아있긴 한데 보여줄 수가 없다. 난 그 추억이 재밌었어. 우리 연습생 때 월말평가 엄나 안 남아서 새벽 연습했을 때. 재미없었는데? 새벽 연습하고 항상 마지막에 야식이 있었어요. 기억나? 아 맞네 배고프니까. 그래서 새벽 연습이 5시인가? 새벽 5시인가 끝났는데 그때 우빈이가 맛있는 치킨 피자 가게 알아서 그걸 시켜갔다가 1시간 오는 동안 1시간 자고 일어나서 7시인가 피자 먹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 밤새고 막 다음날 아침에 갔던 적도 있지 않아? 응. 다음날 아침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했어. 그대로 퇴근을 안 했던 거지. 나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퇴근을 한 8시쯤 해서 10시에 다시 출근했어. 맞아, 종종 집에 가까웠어. 연생 때 야식 먹어도 되냐고? 우리는 그거였어요. 그렇게 막 나랑 형은 특히나 또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 둘은 좀 잘 몸무게에 막 그렇게 큰 그게 없었다고. 그래서 막 먹을 수 있었어요. 대신 이제 운동하는 형들이 이제 그랬었죠. 나는 데뷔하기 그것까지는 한 번도 그 관리를 안 시켰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난 내가 막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체질이 바뀔 수 있죠. 젖살도 빠지고 하니까 잘 보이더라. 살이. 정모 몸무게? 몇이에요? 볼 살 찌우려고 열심히 했죠. 정모는 살 찌우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부러워요? 좀 괜찮지 않아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4, 65 정도 됩니다. 오 많이 찌웠네. 연습생 때 55, 56이어서 거의 10kg 가량 많이 찌웠네. 힘들었어요. 아니야 형 키가 커서 그래. 키도 컸어. 아 맞아 키 조금 더 컸어요. 키도 컸어. 아 연생 때보다. 어. 지금 말고. 지금 얼마 전에 켰어. 나 얼마 전에 2cm 정도 컸어. 와 이걸 안 믿는다고? 서보세요. 서봐요 빨리. 아, 아니 너보다 작지. 아, 너 안 줘. 아니 여기 보면 알아요 제가. 아니 나 운동하고 커졌다니까 좀. 아 신발이 넓네. 아 신발 안 에이. 높아. 아유 몰라 나. 아 진짜 강민이야. 이게 맞아 한 2cm 정도 컸어요 진짜. 모든 스태프분들이 오랜만에 보셨대. 어 정모 좀 컸다 했어요 진짜. 그 말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러비티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우리 엄마도 막 집에 보낼 때 나 보더니 어 너 키 큰 거 같다 진짜 이랬어요. 오,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이 뭐지. 아 좋은 거죠 키 큰 게 좋은 거죠. 그럼 몇이에요? 재지는 않았어요. 그래 숫자로는 말하지 마요. 아니 이러지. 아니 이런 식으로 맨날 뭘 뭐라고 안 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강민이야. 뭐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공식 그 프로필에 나와있나 키가?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어. 아니 그만. 아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와 아니 그만 말해야겠다 키. 아 진짜 강민이. 그 이제 그거 올라가는 날에는 좀 큰일 나겠네. 아 뭐 하는 거야.
모래미 보여. 애들 정말. 말이 그래요 말이. 키 커요 정말. 저 키 커요. 크래비티 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2인자죠. 나보다 키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그럼. 아 또 이거. 아 이건 인정. 나 다음이긴 해요. 왜 이건 인정이야? 이것도 인정해야지. 아니 모릅니다. 전 몰라요. 어 뭐 뭐. 아 근데 종모 형이 보니까 얼굴이 아직 영 해가지고 더 클 것 같아. 더 클 거야. 30, 30 살까지 큰다잖아요 키. 그때까지는 못 클 것 같고 곧 온 것 같아요. 아, 우리 같아. 우리 아빠 24살 때까지 켰대.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아빠? 아니요 본인이요. 아버지 키 제가 아버지 나이를 나 22살 2년 남았어. 아이 곤란하네 참. 죄송스럽네. 형이 먼저 얘기 꺼낸 거야. 알겠어. 22살. 내가 지금 22살. 아, 종모 형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맞아. 많이 컸네요. 야, 나도 중3 때 봤어. 나 근데 키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중3 때 작았지. 아니야. 그때 처음 나봤을 때 나랑 비슷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이만큼 차이 났어. 나 그때 180 넘었어. 너가 고등학교 가서부터 컸어. 눈을 못 말 대꾸 하지 마. 너가 어이도 준석이 잘 들어주냐고 이런. 나 누가 이거 미니 처음 봤을 때부터 컸어요. 내가 물어본다 형 부모님한테. 뭐? 정말 키 큰 거 같냐고. 와 이제 아, 엄마랑 통화할 수도 없고 지금. 자주 뵀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차도 가끔 태워주시고 그랬어가지고. 아 맞아 차 태워졌다. 비 오는 날. 어 비 오는 날에. 아 차가. 아니, 무슨 차인지는 내가 말할 수가 없네. 난 살면서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 아 뭐라는 거야. 한번 앉잖아요. 집에 들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었잖아요 그때. 그랬답니다. 정모 형이 그걸 내가 말해주고 싶네. 정모 형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정모 형이 숨기고 싶어서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쵸? 뭘 숨기고 싶어요? 아니 계속 의미심장하게 그러지 말라. 이거는 이제 멤버들은 아는데 팬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뭘 모르는? 뭔데요? 그거 있잖아요. 그 형 집에 들어가면 너무 넓어가지고 숨바꼭질 3박 4일 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정모 형이 워터파크 가고 싶으면 이제 집에 하나 지어주신다는 그 소문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좀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니에요. 아 무슨 워터파크를 지어. 나도 그 오션 세계 차 타고 홍천까지 가서 수영장 갔어. 나도 캐러비안 뭐시기 거기 수영장 나도 갔어. 나도 차 타고 갔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막 말하면은 본인도 해명을 안 해. 본인도 해명 안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걸 뭐 첫 해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해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수영장 가고 싶다고 누가 수영장을 지어서 가요. 그 해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가끔 이제 막 휴대폰 필름 갈러 가야 된다 하면 이제 멤버들 뽀로 가 인수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 무슨 소리야. 저도 그 프리스 모시기 그걸 가가지고 저도 그 돈 주고 다 갑니다. 그 아주 이상해.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 회사 연습생 때 뭘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뭐였죠? 기억나나? 그 뭐지 이제 강남 가끔 우리가 강남까지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어떤 밥집이 있는데 멀어요 생각보다 가는 길이. 그래서 이제 오는데 한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근데 가는데 오는데 밥 먹는 데까지 다 해서 한 시간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좀 버거워가지고 우리가 아니 한 시간까지 강남 어떻게 갔다 와. 정말 그냥 우리 회사 옆에 하나 세워주면 안 되냐? 딱 그랬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 어떻게 그래. 자기가 아셔야 돼.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 억울합니까? 아, 나 뭐 한 게 없어요. 난 뭐 옆에 뭐 그 가게를 지은 적도 없고 뭐 수영장을 지은 적도 없는데 뭘 맨날 지으라고. 이제 우리 뭐 그러고 놀았습니다 저희 여러분. 그러고 놀긴 했는데 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거야 가라. 정우형 집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지금. 그 숨바꼭질 3박 4일이 진실인가 난 궁금합니다. 하먼진. 가면은 못 찾는데 하먼진이 문제야. 하먼진이 거기서 뭐야 기생충 영화에 나온 것처럼 탈 수 있다고. 원진이 형이 그랬어요. 원진이 형이 하먼진이 문제야. 원진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죠 나중에. 근데 진짜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못 갔죠. 그 하먼진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궁금하긴 하다. 궁전 아니야? 궁전? 그냥 일반 집이. 종모 프린스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궁전에 산다 아니십니까? 프린스는 상문고에서 왕자여서 프린스. 프린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문고 프린스였거든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집에. 아 어, 가능하죠. 아홉 명 다 불러주세요. 오케이. 매진이까지 해가지고. 매진이 오케이. 거기서 3박 4일 파티 한번 하죠. 상관없어. 엄마한테 허락만 받아. 부모님 크시냐고요? 우리 아빠 크지? 저희 엄마 아빠도 큽니다. 왜요? 왜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근데 민희 아버지 저번에 회사에서 뵀었는데 되게 크시더라고요. 아빠 크긴 하지. 근데 키는 자는 게 중요해요. 키는 유전인데요? 네, 유전이에요. 잠도 잘 자야죠. 잠 잘 자는 인물 두 명이잖아요. 잘 자요? 잘 자는 자는데요? 아! 또 이런! 왜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12시에 자서 7시간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원진이한테 제때 밤에 자야 된다 해서 원래 12시에 그게 나와요. 그 키 크는 그 성장 그게 나와요. 뭔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네. 맞아요. 그래서 12시에 자야 돼요. 그럼 노력도 중요하지. 우리 가족 엄마 빼고 다 크다. 엄마 빼고. 아 맞아요. 우리 가족의 장점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형제자매가 엄청 많거든. 다 크죠? 아니? 뭐야 그럼? 고모가 다섯 명. 큰 아빠만 있는 건데 큰 아빠 크시죠? 큰 아빠가 진짜 잘 생겼어. 근데 큰 아빠 내 큰 아빠 용돈 챙겨줬거든. 되게 좋아하시더라.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으셨어. 정말 뭐 용돈을 따로 챙겨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용돈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저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농담이에요. 큰아빠 말도 되게 웃긴데 진짜? 응. 우리 대가족이라서 모이면 막 싸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투가 살짝 싸우는. 아, 그 사투리? 이제 어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아. 싸우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이제 막 사촌 형들이랑 이제 다 모이면은 엄청 많아. 한 서른 명까지는 아닌데 한 20명? 정도 된단 말이야. 이제 자식들 다 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골 가면은 그 주차 공간 있어요 할머니 집에.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뭐 먹으면서 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맏형이 있는데 맏형이 잠깐 들어갔다가 야, 큰오빠 화나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온 거죠. 이제 우리는 아니까 자주 가서 아 그 원래 그러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웃고 그러죠.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우리가.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정모 가족 어때? 저는 뭐 엄마 아빠 빼고 다른 가족분들을 뵌 지 5년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 다 막내십니다. 아 막내죠? 우리 아빠 막내거든요.
아이돌 아이돌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저 할머니한테 비밀이었는데 걸렸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랬었네 옛날에. 어제 제가 연습생 때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데 갑자기 할머니 친구분 따님께서 막 어 정모 팬이래 우리 소녀가 사인 좀 해줘가지고 뭐라고 해서 TV를 돌려보셨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걸렸네. 그래서 걸려서 나 그 뒤로 숨었어. 그 뒤로 이제 연락을 안 해. 그 뒤로 나 할머니랑 나 그 뒤로 숨었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아주 연생 때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할머니가 나 회사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비밀이라고 하더라고 저희한테. 나 그 뒤로 숨었어요. 비밀인가요 아직? 이제는 아셔서 비밀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저는 공백기입니다. 할머니 나 못 알아보시던데? TV에 나오면 못 알아보지. 배고픈데? 아 맞아 내 사촌 동생도 애기도 다 알더라. 엄마 쪽 사촌 동생이. 우리 조카들이 안다. 나 조카 없어. 응 다섯 살인데 어디 지나가다 날 봤나 봐. 어 정모 오빠다 이러면서. 여동생이야? 응. 좋겠다.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나 그래서 너 오빠가 누군지 알아? 이럴 때 오빠 크래비티 말해가지고 저는 좀 귀여웠어. 그걸 안단 말이야? 대단하네. 저희 사촌 동생 네. 공부 열심히 해요. 몇 살인데? 이제 7살인가 8살인데 공부 열심히 해. 학원을 한 진짜 많이 다녀. 학구열이 불타네요.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저의 길을 따라오기 위해 저랑 같은 유치원을 나오고 이제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거기 때문에. 87만원 누가 이기냐고요? 그 당연히 제가 이기죠. 제가 이기죠. 그러지 마. 진짜. 해 한번 해. 나 운동했어. 한번 해. 한번 해. 좀 하면 내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치면 이런 거지. 나 안 줘줘 이런 거. 내가 져주는 거지. 아유 맞다 했다 이거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뭐야 많이 세지는데? 뭐야 팔이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지금 여기지. 왜 여기야? 여기지. 사기 치지 마. 사기야 그냥 자기 잡는 대로. 아 여기 둬야지. 80 여기도 여기. 아 여기 둬 빨리 가운데 둬. 아 가운데 둬야 내가 여기 나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아, 빨리 가운데다 두라고. 아 너 미안해. 말로 이게 편한데. 아 여자 아니 이게 아, 편한 데가 아니야. 여기. 아니 가운데 아니 팔 이렇게. 예 준비 시작. 넘겨도 돼? 나 못 넘겨. 와 이거 반칙 이렇게 몸으로. 야 이거 아 이거 반칙이지 반칙이지. 이거 반칙이야? 이거 반칙입니까? 러비티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뭐하냐? 팔씨름. 왜 팔씨름이야? 아니 이러고 형 한 시간 있는다니까 여러분. 빨리 인사해. 인사해 일단. 안녕하세요. 아니 팔이 떨리잖아 지금. 뭐 너가 너무 너무 가지면 안 돼? 나도 정모 쎄. 아 나 저 야 근데 아 나 팔 우빈이가 날 못 이겨. 우빈이가 나도 저 형 이겨. 나 둘이 한 판해. 야 우빈이가 진짜 날 못 이겨. 내가 지금 살짝 힘 빠졌는데 봐줄게. 둘이 한 판해. 나 팔씨름 잘 못해. 맞아 형 못해. 아니 오자마자 갑자기... 정모 형 사기친다 잘 봐야 돼. 아주 그걸 봐봐요. 아 이거 이렇게 되게 무서워 한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어 끝이 반칙이지. 어. 근데 정모 형이니까 그냥 해줘. 네. 준비 시작. 내가 이기겠는데? 너 나 못 이겨.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아 정말. 아 이걸 내가 저번에. 아 정말 사연 꼴등. 나 힘이 빠져서 그래. 아 힘들어. 요새 운동 안 해서 그러잖아. 맞지? 아 맞아. 원래 센데 운동 안 해서 그런 걸로 합시다. 근손 씨 왔어. 앉을래? 의자 하나 갖고 와. 의자가 없어. 가운데 잘 껴봐. 연습 때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우리 오고 싶지 않았다. 정말 다친 거. 아니야 그거 그 전에 골반 다친 거? 골반 다친 거? 그때 정모 마스크 좀 쓸게요.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골반 다쳤다고. 다쳤다까지만 했어요. 다쳤다까지만? 아. 다쳤다까지만 했어요. 다쳤었지. 그때 정모 골반 다쳤어. 저 참 걱정을 많이 했죠, 그죠? 그때 걱정이 많았죠. 아, 정말 아, 걱정을 아, 많이 했죠.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울고 싶지 않아를 하고 나서부터 좀 이게 애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아 그래도 얘네가 아이돌 준비를 하는 애들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누가요? 우리가 본인 입으로요? 우리 그때 막 언제 말하는 거야? 댄스 브레이크도 막 짜서 넣고 막 했잖아. 맞아. 노래도 막 편집해가지고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도 만들어서 막 안무가 저희끼리 짜서 넣고 막 그랬었죠 그때. 진짜 옛날 얘기한다 이제. 아니야 그 전에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 전에 팔씨름 내가 형 이긴다. 그 전에 형 집안 얘기. 정모야 뭐 왜 수영장 짓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 아 정모 집에? 어, 숨바꼭질 3박 4일 가는 그런 거잖아. 아 맞아 그치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정모 방에서만 뭐 한 7명 정도 잘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정모가 침대를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방에 침대가 되게 많아서 월요일에는 뭐 핑크 침대, 화요일에는 파랑 침대. 굳이 핑크 침대가 많았어? 아 미안해요 핑크 침대가 생각이 났어요. 정모 좀 깜찍 발랄한 거 잘 어울리지. 우리 집 핑크 침대거든요. 아 그거 얘기했다 우리 키 큰 거 키 얘기했다. 아니요. 아 뭐 얘기했지? 키가 컸다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집 진짜 바로 직전에 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 정모 형 2cm 컸대. 일어나봐. 너네 원래 컸어. 일어나봐. 나도 그래. 나도 앉아있을래. 아니 정모 형 키 한 번 봐. 아 근데 나 진짜 컸어 2cm. 어차피 카메라 안 보여. 아니 너 원래 봐봐. 아 여기까지 하자. 안돼 원래 잘 커. 강해 나 강해. 아니 그러니까 원래 큰 애들이 더 안되니까. 니는 그만 커. 나 컸다고 안 했어. 너네 좀 그만 커. 아. 들어와 일단 들어와. 형 나 지금 밑에 찢어질 것 같아. 뭐야. 편하네 우빈. 옛날 우빈 형이랑 뭐 했죠? 옛날 민이랑 나랑 맨날 연습생 때 우리가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나는 그거밖에 생각나. 맨날 우리 둘이서 한 이제 맨날 고되게 연습을 하고 되게 늦게 퇴근을 해서 아 내일 일요일이니까 진짜 세상 끝까지 자자 이러고 우리 둘 다 한 3시 아 3시면 눈 한 3시에 딱 눈을 떠서 아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눈 딴 가지고 한 처음 하는 첫 마디가 배고픈데 밥 먹고 그래서 맨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숙소 근처에 피자 가게가 있었어요. 아 맞네 피자 학교 갔었네. 피자 학교가 아, 있었어. 거기? 피자 학교가 학교 옆에 있는 거. 그래서 피자 학교에 가서 맨날 둘이 피자 두 판 시켜서 1일 1판 하고 그랬죠. 어? 그랬었어 우리. 나 그렇게 많이 1일 2판 했다고? 아 1일 1판 1인 1판 그러니까 둘이 가서 시켜서 나눠 먹지 않았나? 1인 1판 그때가 달랐나? 근데 이제 그때 항상 민이랑 피자를 먹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라떼는 그랬다. 근데 라떼는 어떻게 말이야? 근데 피자만 그렇게 먹었나 몰라. 그러니까. 피자 진짜 좋아하지. 피자 진짜 좋아하죠. 맛있긴 했어. 오래했다. 59분? 응. 오래했어? 시간 빨리 지났네. 그거 해줘. 한 명만 말해줘. 한 명만 얘기해주면 안 돼?
밥 먹어. 그거 해줘. 그게 뭔데? 그게 그건 뭐야? 아이폰 뿌뿌뿌뿌. 안돼 그거. 아, 아니야. 요새 되게 미는 계기가 있어요. 아 요즘 새로운 개인기를 하나 개발.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한번 해야죠. 방송에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웃겨 아주 폼이 좋아. 요새 웃겨. 요새 아주 웃겨. 요새 좀 웃기지 나. 이 친구 요즘 웃겨. 왜 요새 원진이 그렇게 웃기던데? 원진이 진짜 재밌지. 아 원진이. 아 원진 맨날 아 허리 아파하면서 허리 꺾고 잔다고. 허리 맨날 이렇게 꺾고 핸드폰 항상 손에 들어가요. 뭐 보면서 이러고 눈 감고 자고 있어. 아니 원진이 보면. 항상 원진이가 거실에서 자는데 얼마 전에 원진이가 허리가 막 일어나서 아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봤어. 어, 나도 봤어. 근데 원진이가 그날 전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고 있었냐면 진짜 허리를 꺾고 잤어. 설명 안 했다. 진짜 이러고 잤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반대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 특이해. 근데 핸드폰 영상은 계속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어. 휴대폰은 감고 있어. 나 그 찍어놨어. 나 그 찍어놨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러면 자고 눈을 이 상태로 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를 수 있어. 진짜 유진이는 정말 특이해. 특이한 친구야. 저 밥 사주세요. 네? 밥 사주세요. 제가 많이 샀지 않습니까? 시켜 드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너하고 아, 밥 먹었잖아. 나 브리또 먹었어요. 봤는데 아까 브리또 먹는 거. 왜? 브리또가 왜 맛있어요 요즘? 브리또 아 맛있지. 뭐 먹죠? 배고프다. 메뉴 추천 해달라고 해도 미티한테. 오늘 미니의 점액추 봤습니다. 머리가 진짜 길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잘랐는데. 근데 제가 모자를 잘 안 써서요 여러분. 난 맨날 모자 쓰고 다녔어. 난 모자 쓰고 다니면 잃어버려. 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참 잃어버려서 잘 안 해. 맞아. 평소에도 이렇게 없어져. 좋아 이게? 응. 아 짜증나. 요즘 서위태지란 말이야. 스위스 한 대장이잖아. 우리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요. 아 너? 너 뭐, 미니 자칭 스위스 3 대장이야. 왜 3 대장이야? 우리 회사에 3대 스위스 그게 누구야? 나는 나. 거기부터 잘못됐어. 일단 나부터 잘못됐어. 뭐야? 누구야? 그러면 3대 스위스 대장. 나는 알고 있어. 누군데? 기현 선배님. 그리고 세훈이 형. 그리고 가볼게요. 아니 이제 뭐 객관적인 한 명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누구야? 세훈이 형이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누구야? 아 나는 그 마지막 강땡땡 강땡 민땡이라고 저 스윗해요. 근데 선택적으로 스윗하시잖아요. 스윗한 사람한테만 스윗하잖아. 선택적 스윗이잖아요. 선택적 스윗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동생들한테 스윗하지 않습니까? 우린 형이잖아. 그쵸? 그니까 형들한테 스윗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스윗한 거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니까 동생들한테 스윗한 거는 인정이야. 그 인정이야. 어, 인정하시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스윗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난 되게 세림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세림 형한테 되게 스윗하긴 하는데. 봐봐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적 스윗 선택적으로 야 형들 그것도 세림 형. 아니에요 제가 스윗한데 형은 내가 너무 오래 봤어. 스윗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방구지. 말이 그래요. 저 원래 다 스윗합니다. 말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뭘 말이 그래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방구예요. 진짜 방구예요. 나랑 똑같구나. 나 그냥. 되게 스윗한 생각했어.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지. 착각은 자유. 저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지. 나는 스윗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야?
아, 서운해. 봐봐, 이거 스윗 하면은 이거에 웃어줘야지. 그거는 억지잖아. 거짓. 이거 뭐야? 이거는. 야, 이거는 나도 못 받아주겠다. 그쵸, 이거는 귀여운 선배님이랑 세훈 선배님 와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귀엽긴 했어.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그래요. 앞으로 자신감 갖고 계속 더 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윗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원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스윗 바라지 않을게요 앞으로. 아, 나 근데 요새 되게 칭찬 자주 한단 말이야. 아, 칭찬 자주 해. 그쵸. 그래요? 좀 언제 했지? 너무 자주 해서 기억 못하나 보군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멤버들 칭찬 되게 많이 하는데. 자주 해줍니다. 멤버들 칭찬 되게 많이 하는데. 지나가듯이 한 번씩 스윗하게 한 번씩 말해주지. 정확해요. 간에 필요가 없을 때. 간에 필요가 없을 때. 간에 필요가 없을 때. 간이 안 좋아요 제가. 미안해. 또 간 굉장히 건강하죠 요즘. 요새 너무 건강해요. 요즘 그래서 민희가 텐션이 높아요. 맞아요. 잠을 못 자면 이게 간에 피로가 쌓이나 봐요, 민희는. 그거 다 똑같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근데 용량이 적어. 용량이 적다고 하는 게 맞죠. 용량이 나쁘지 않아. 아! 용기 썼는데. 아비. 아. 왜요? 좋아하세요? 다리는 왜 그 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보여줘도 돼?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손잡이. 아, 이런 몰라. 이러고 있어요. 결박당했어요. 내 발. 특이하네요. 아까는 민이랑 세림이 형 사이에 완전 이렇게 갇혀 있었었어. 네, 아까 소파에서. 언제요? 지금 기억나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거든요. 아까 소파에서 내 오른쪽에 세림이 형이었고 민희가 이렇게 앉았는데 한 명씩 내 무릎 위로 이렇게 다리를 올리더라. 이렇게 척. 야! 척 이렇게 또 올리고. 근데 그거 척. 알아? 척 이렇게 올리고. 그거 알아? 뭐? 그 틈에 너 발이 또 나와서 나한테 올렸다? 아니야, 그때 아니야. 딴 데인가? 너 나한테 올린 건 기억해? 응. 아, 그래? 이거 또 기억하네. 그렇지. 너 되게 착한 아이가. 나 기억 나 정말 착한 기억을 해주는 편이구나. 아, 기억을 해주는 편. 나는 기억 확실하게 하는 편이야. 착하네.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내가 쟤를 본 건 알아? 응. 딱 하고 있는데 앉은 데 올려서 쟤는 한번 봐준다 하고 가면 봤는데 못 본 척했어. 이게 그래. 그럴 수 있죠. 뭐 멤버끼리 그 정도 가능하잖아. 가능하죠. 뭐 그렇지. 그 정도 가능하지. 그쵸. 저희 남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대화가 무슨 대화야 이게. 모르겠어요. 맞아. 오빈이 형 나랑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친했었어. 맞아. 아, 맞아. 아니, 내가 민희 처음 봤을 때는 민희 키 나랑 비슷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아니라니까. 아니, 아까도 나보다 크긴 했어. 진짜. 아니, 내가 나보다 컸어. 그러니까 그때도 나보다. 나도 봤을 때 그렇게 안 컸었어. 나 봤을 때도. 아니야. 그 그때는 아니야. 아, 너를 만났을 때 이미 180이 넘었어. 그치. 어. 그때도 내가 180이었어. 근데 내가 민희를 처음 봤을 때가 얘가 중2였나? 닉. 아니야, 중2 아니었어. 중3인가? 중3이었던 것 같아. 그때였어. 닉 시절? 아니 어. 닉 전이야. 닉 전이야. 닉 훨씬 전이야. 아, 닉 전이야. 닉보다 1년 전이야. 강닉 전. 닉 1년 전. 닉 1년 전. 닉 1년 전. 닉 과거야. 닉 과거닉이에요. 강닉 아셔? 어, 강닉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 나중에 디테일을 한번 설명하죠. 근데 그때 내가 민희를 처음 봤을 때는 민희가 진짜 나랑 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 나보다 컸는데 정말 키 차이가 많이 났어도 한 2-3cm? 그 정도였을 거야. 형 몇인데? 그래서 기성말로 기성. 뭐? 아, 일어나봐.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 나 못 들었어. 손으로 해줘.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몇이었어? 뭐? 뭐? 73이었다고. 그치. 안 근데 왜냐면 나도 이거 왜 말하냐고. 연습생을 하면서 키가 컸어. 아, 더 컸지. 더 컸지. 근데 그때 당시에 민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아, 내가 그때 75였다 그 말인가? 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아닌데 나 중3 때 180이었는데. 민희가 남강고 시절부터 쭉 컸어. 아니야, 아니야. 너는 원래 컸었다니까. 닉 때부터 일단 180. 그러니까 원래도 컸는데 더 컸어. 그치, 더 컸지. 근데 얘가 피자를 먹으면서 더 컸어. 피자를 먹어.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갔지. 피자가 또 완전식품이잖아요. 탄단지 비율 완벽한. 햄버거 말고 피자 먹을 걸 그랬나?
너도 커. 정모 그때 몇 시였는데? 연습생 때. 나 그때 80, 79, 80이었어. 아, 또 이런다고. 일어나 봐. 나는 왜 일어나? 나 왜? 아, 나. 일단 앉아. 아, 나 진짜. 댓글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멀리 갔어? 너무 초 밀착인데요, 이건? 아무튼 적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니었어. 뭐 그래봤자 그건 변하잖아요. 그래비티 1이 2인 건. 조금 변하지 않죠. 그럼 됐어요. 네, 좋겠다. 아, 정동이 2cm가 컸대요. 2cm 컸어. 알았어. 축하할 일이네요. 아, 축하해. 좀 더 스윗하게 해주면 안 돼? 나 스윗하지 않아. 스윗하게 해주면 안 돼. 야, 진짜 다행이다. 그 손은 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야? 정모가 키가 컸구나. 잘 됐다. 괜찮네. 놀라운 거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대박이네 완전. 이렇게 해주길 원해요. 정모 짱. 짱모 짱모. 정모 최고. 최고 최고.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미니와 우빈. 제목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제목 막 꾹꾹꾹 이런 거 해놓은 거 아니야? 미니 약간 성격 급해졌어 지금. 우빈 오빠의 옷 스타일이었군요. 미안합니다. 불편했겠네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우빈 오빠의 오늘 옷 스타일은 뭐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러더라고요. 더운데요? 보니까 이거 기모 오드티거든요. 2RTR. 아니 난 안 더웠어. 네? 아니 아까 형준이가 날씨가 엄청 덥다고 막 반팔 입고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는 그래? 오늘 되게 시원한데? 이러면서. 형준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형준이 핫한 남자죠. 이게 뭐 무슨 대화예요? 오늘 형준이 옷 되게 이쁘게 입었더라. 그래서 저 옷 스타일 물어보러 주세요. 없나? 어? 오늘 옷 스타일의 포인트는 뭐예요? 아니 오늘 옷 스타일이요? 네. 지금 오늘 요새 되게 자켓을 제가 많이 입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그거냐? 네.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원래 한 가지 옷에 빠지면 그것만 입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 옷만 입더라고요. 연습할 때 이런 옷만 입어요. 맨날 아내랑 바지만 바뀌어요. 배고파. 기모는 심하다? 기모 좀 그랬다. 여름인데. 맞아 여름인데 그건 아니지. 여름만이라니 지금 아니지. 여름이죠. 지금 늦봄이죠 늦봄. 6월달인데? 늦은 봄. 늦봄. 초여름? 초여름? 초여름. 근데 저는 여름에도 반팔 잘 안 입어요. 왜 정모야 오늘 왜 이렇게 청순해? 라고 러비티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음성 지원 무엇? 고맙다. 정모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정모 형 살짝 그거 해보고 싶다. 정모를 하루 키워보세요. 정모 키우기. 정모 키우기. 약간 프린세스 키우기 이런 것처럼 정모 키우기. 어 왕자 키우기. 정모 왕자 키우기. 나쁘지 않을걸요? 우빈아 시끄러워. 네. 세상에. 세상에 잘 캐치하셨네. 아니야 나 너무 좋아. 좋아 괜찮아. 계속해 줘. 안 시끄러워. 누구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시끄럽긴 해. 근데 그게 우빈이의 매력일 뿐이야. 칭찬이지? 그게 매력인 거예요. 너의 매력을 잘 살려가야 돼 우빈아. 시끄러운 게 너의 매력이야. 여기서 그치. 무너지면 안 돼요. 맞아. 어디서든 비트박스라도 다 들리잖아 집에서. 진짜 내가 우빈이 비트박스 들으면서 잠을 들어요. 잠을 들어요? 우빈이 안 시끄럽.. 누가.. 우빈이 안 시끄럽잖아. 그게 매력이야. 그게 매력이야. 나 입으라는 거 잘하잖아. 비트박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시끄럽기 그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마. 그건 뭔데? 나 몰라. 아, 랩 잘한다. 아, 랩이었어. 얘기하지 마. 정모 요즘도 다섯 끼 먹어? 아니요. 요즘 정모 한 두 끼 먹나? 두 끼 먹어요? 응. 얘 지금 감 잃었어. 감 잃었네. 다시 살 빠질라고 지금. 초심 잃었군요. 그러니까. 허벅지 씨름 해달라고? 나 허벅지 할게. 나 허벅지 씨름하면 지워요.
지워요? 아 나도 지워요. 나도 지워? 그래서 허벅지 지웠어요. 그거 진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가? 야 허벅지 씨름 한번 해볼래? 나 허벅지 씨름 좀 약해. 난 허벅지 씨름 가자. 아 진짜로 하려고? 아니야.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해. 힘 좀 그만 써 이제. 어, 이따 춤 춰야 돼. 춤도 춰야 돼.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춤 못 춰 이따. 요리도 잘해. 시끄럽기 때문에? 안 시끄러워요. 네. 나 근데 시끄럽다 생각한 적 없어. 아니 나도 시끄럽다 생각하진 한 적은 없어. 근데 요란할 뿐이야. 아니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큰 걸 어떡합니까? 아 진짜 아니 밤에 내가 자잖아 눕잖아 밖에서 애들이 대화를 많이 해. 그래서 다 들려 귀가 밝아서 우빈이는 한두 마디만 하는데 진짜 그게 톡톡 튀어서 들려. 발성이 좋은 거야. 나는 말을 나 말이 많지 않아 나는. 나는 그걸 되게 부럽게 생각해. 진짜? 어, 나쁘지 않아. 가질래? 갖고 싶진 않아. 별로 안 시끄럽대. 안 시끄러워요 사실. 그냥 놀리는 거죠. 둘이 기타 연습은 해봤어? 어떻게 알아? 뭘? 아니 너랑 나랑 내가 형이랑 기타 연습을 왜 해? 미니모 그 기타 부위 그걸 어떻게 아냐? 아니 나 댓글 읽은 거야. 아 그렇군요. 아니 얘 계속 댓글 읽는데 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 나는 이제 러비티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지. 아나 이 개그 트리오 기절해요. 오늘 근데 원래 이러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맞아. 여러분들 불편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분? 무엇분? 안 보여. 뭐야? 듣기 좋아 더 말해줘. 초밀착인데? 너무 모공까지 나오겠는데요? 미니모 떠오르면 1년 자주 해라. 윙윙 불러달래요. 윙윙 윙윙. 정모아 아예 시럽 넣어 먹어? 시럽 시럽! 시럽 실어엿. 아예 아는 쓴맛에 먹는 거 아니냐? 그치. 아가 왜 써요? 그때 내가 옛날에 심부름 아 그거 했다가 시럽 맛있어 보여서 넣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아닌데 심부름에 갔다가 그거는 좀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 존중하지 않았어. 내가 몰랐어. 내가 심부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되게 그거였어요. 왜 그랬니? 그러니까 왜 그랬어? 맛있어 보여서 넣었다 그랬지? 응. 그럴 수 있지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쓴 거 싫어할까 봐. 그랬습니다. 미니코 해달래. 미니코 뽕. 미니는 몇 시에 태어났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럴게요. 기억이 안 나. 미니도 아 마셔요? 안 마셔. 네 안 마셔. 미니는 그거 좋아해요. 오레오 쿠키 스무디? 프라푸치노인가? 1년 정도 안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단정 짓죠? 네. 왜 그런? 그냥 내가 너를 그거 좋아하는 아이라 생각하고 싶었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사주고 싶었어. 미니 털 안 깎은 말티즈 같대요. 털 좀 깎으세요. 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강아지들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쵸. 저 지금 동물이라고 지금. 아니 인간 말티즈 아닙니까? 어, 내 손 같다. 어? 내 손 같지 않아? 이거? 응. 이거 정모선이야. 어떻게 내 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지? 내 손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내 뒤에 내 등의 촉감이 이 너의 이 팔을 지금 느끼고 있어. 미니 팔 길어. 그럼 미니가 이쪽에서 이렇게 팔을 꺾어서 이렇게 했다고?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해볼게요. 해봐, 해봐, 해보자. 되는데? 아 근데 여기가 아 여기가 아무 느낌이 없잖아. 손가락 굵기가 정모. 와 러비티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 굵기만 보고도 정모인지 미니인지 맞추시네. 어, 천재네. 천재.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빠가 그거 잘하는데. 아빠?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뭐 차 타고 외식하는 길에 이제 딱 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빠가 저거 저는 미니구만 그거 몰라요? 왜? 아 둘 다 외동이구나? 네 저희 둘 다 외동이어가지고 일단 손 올리면 우리 아들이구만 그러시죠. 아, 네. 둘 다 외동이네. 그쵸.
버릇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민이 손가락은 쌀떡볶이래요. 그럼 정모 손가락은 밀떡볶이. 내 손가락은 노들떡볶이. 민이 정모 허벅지 씨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춤 춰야 돼요. 네, 저희 춤 춰야 돼요. 봐줘요. 분모자 당면이래요. 누나? 분모자? 아니 너? 네? 나? 너 누군지 모르겠어. 분모자 맛있더라. 그치. 그럼 민지는 중국 당면인가? 중국 당면이면 넙적 당면. 아 넙적 당면 맛있더라. 아 요즘에 그거 알아?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라고 알아? 라이스페이퍼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떡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떡볶이처럼 해먹는 건데 그거 맛있대. 마라탕 먹어봤어요? 아 정모 마라탕 좋아하잖아. 저도 마라탕 좋아해요. 너 마라탕 먹어봤어? 아니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 아직 마라의 맛을 느껴보지 못했네 민이는. 네 그거 내 입술 그게 마라예요. 맞아. 나 그거 좋아. 오늘 투샷 셀카 연달아 올린 거 스포냐고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딱 계속 따라서 올린 거. 그냥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심심해서 장난쳤어. 근데 내가 윙크 반대쪽으로 했더라. 나 몰랐는데. 왜 그랬어? 내가 원래 윙크 잘 못해서 이쪽밖에 윙크를 못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윙크 잘 못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거? 윙크요. 이게 참 귀여운데? 그 정도야? 에이 그 정도 억지야. 아니 이쪽 눈은 잘 돼. 이쪽 눈은 잘 되는데 이쪽 눈은 잘 안 돼. 잘 안 돼. 이 눈을 뜨고 싶은데 안 돼. 끔뻑이라뇨.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뭔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입으로 맨날 이상한 거 잘한다니까. 어 바람 옆으로 새다. 정모한테 윙크 강의 받자고요? 이 형은 평소에도 자주 해가지고. 맞아. 정모는 아니 근데 내가 맨날 정모한테 이렇게 윙크 하잖아. 근데 정모가 막 한 번씩 막 이거 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한다? 근데 어 이거 한다? 근데 난 저거 못해.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그랬구나,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구나.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루비야 귀엽다. 역시 느끼 정모. 아니 느끼 정모 느끼 느끼 정모. 셋이 서로 안 받아준대.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나 V앱 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나 안경 끼고 싶어서. 내 안경이랑 똑같아. 지금 뭐지? 숙소에서의 나. 옆 모습도 되냐? 뭐야 나 벗었어. 어 됐다. 처음 알았어 이거? 나한테 안경 안 어울려. 나. 오 뭐야? 에이 근데 이거 우빈이 같다. 그냥 평소 우빈이. 어 뭐야? 안녕하세요.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우빈 형이 입을 못 벌리네. 벌려봐 한번.
안 벌어지는데? 아 그거 귀여운 거 있는데 왜 태영이가 좋아하는 거? 어? 야 니네 다 마스크 써. 안 보이네. 안 되잖아. 안 보이네. 아. 아 태영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위 UFO 나오는 거. 태영이가 좋아하는 거 나. 아 태영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뭐예요? 눈 깜빡이면 눈 감아줘. 나 입이 생겼다. 오, 오. 잘 어울리는데? 으. 으. 아 뭐야? 범죄주의. 어 뭐야? 뭐지 태영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니 다 눌러본 거 같은데 뭐야? 태영이가 좋아하는 거 뭐 무슨 UFO 나온단 말이야. 어 있다 이거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그걸 좋아한다고? 치즈? 아 배고프다. 몇 시지? 밥 시켜도 되나? 근데 우리 8시 49분. 야 근데 이렇게 하면 우민이 얼굴이 안 보인다. 전 지금 붕어 입 모양 묘사. 여러분 붕어빵 꼬리부터 입부터 머리부터 꼬리부터 머리부터 꼬리부터 꼬리부터 머리부터 머리부터지. 응. 나? 붕어빵을 안 좋아해. 아니, 붕어빵을 말... 안 좋아해. 붕어빵을 안 먹어. 붕어빵 머리부터 줘. 다 꼬리부터 줘. 그 그러니까 꼬리가 바삭바삭한 부분인가? 꼬리 어, 그렇죠. 꼬리가 바삭. 그 머리가 약간 그 바삭바삭한 데부터 들어가면서 점점점점하면서 점점 그 머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소가 이제 솔창이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치. 보통 머리부터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뭔가 팥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고 꼬리는 바삭바삭 식감을 중요하는 사람들이 먹네.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판단이 아니지. 내 유치일 뿐이지. 유치일 뿐이야? 독특한 걸. 지느러미부터라고요? 지느러미 여기 그러면 여기 이 부 아 왜 뭐 손가락도 가려지는구나. 이 부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나? 슈크림이라고요? 붕어빵? 초코지. 초코 붕어빵이 있어? 우리 동네 초코 붕어빵이 있었어. 정모 또 거짓말한다. 또 아 거짓말한다. 거짓말. 아니 정모 집에서 해 먹었대. 아 잘했겠구나. 초코 붕어빵 진짜 있었어요. 나는 붕어빵보다 붕어찜이 좋더라고. 붕어찜이 맛있어. 붕어찜.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이야 이거 뭐 귀엽다 너는. 나 귀여워? 입 벌려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성냥 사세요. 맛 좋은 성냥 사세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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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세요. 저요? 저도 같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성냥 파리 소년. 오 뭐야? 성냥 무슨 맛 있냐고요? 무슨 맛 있어요? 딸기 맛이요. 네. 네. 아, 오 뭐야? 뭐야? 방금 봤어? 뭐야, 봤어 방금? 야! 뭐?
거졌다 작아졌다 거졌다 작아졌다 거졌다 작아졌다. 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뭐 뭐요? 요즘 핫하신 아이돌 그룹 한 분 계시는데 그거 같아. 정모꽃이 피었습니다. 미니꽃이 피었습니다. 표정을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있어요. 아, 댓글 보고 있었어요. 너가 이거냐? 어 맞아. 다 MBTI 알아요? 알죠. 알죠. 뭐예요? INTJ였나? 너는? INFP였나? 전 ISFP. 우리 셋 다 I네? I? I? 세림이 형한테 전화 온다. 여보세요? 응? V앱이에요. 가야겠네. 아 지금 왔어요? 왔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가자. 알겠어요. 스피커폰 아니에요. 다시 스피커폰 해줄게요. 네 이제 말하세요. 안녕. 로비티. 로비티 우리 가야돼요. 빨리 보내줘요. 저희 안무 단체 연습 있는데 지금 지각했어요 세 명. 지금 저희 아까 4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고 있어요. 러비티랑 논다고. 러비티랑 논다고 하니까 이해해줄게 얘들아. 그러면 한 시간 이따 갈게요. 한 시간만 이따 갈게요. 좀 더 해야겠다.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뭐요? 러비티 사랑해. 저기요. 뭐야. 알겠어요. 아 빨리 와.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겠네. 그러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 2,